할게 엄청 많죠? 예. 원래 그래요. 예. 자,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13.6%라고 하는 저 수치는 어떻게 산출된 결과인가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저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확장 기능은 이전에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 쪼가리 예, 그 자바스크립트를 어딘가에 적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실행시키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죠. 어디에 적어놓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것만 클릭하면 된다는 거죠. 예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는 그래도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단어가 달라지면 코드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령 아무리 개발자라고 해도 언제나 코드를 열어서 얘를 실행시키는 건 대단히 귀찮은 일이라는 말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UI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이렇게 할 거예요.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화면에 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 예. 그걸 만들고 인풋창이죠. 거기에다 입력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UI가 필요하겠죠. pop.html로 가서 자, 여기 중간에다가 text_area라고 이렇게 하고 id는 user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너무 쪼만해요. 그럼 저는 여기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에 대해서 width 값은 폭은 100%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2rem 정도로 하고 그리고 텍스트를 한몇 개의 행을 한 번에 표시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rows라고 한 다음에 3이라고 하면 이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글자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애매하게 붙어 있는 부분을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 body 태그에 padding 값을 1rem, 1rem은 16픽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어떠한 값을 입력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뗐을 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 이런 걸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입력된 값이 바뀌었을 때, changed 되었을 때, 그때의 계산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를 여기죠.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에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해서 사용자가 입력하기 전에 커서를 여기에다 갖다 놓기 전과 커서를 바깥쪽으로 빼냈을 때가 값이 달라졌을 때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라 라고 우리가 크롬에게 명령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험난한 과정이 있어요. 자, 코딩을 해봅시다. document 이 문서의 컨텐츠 문서죠. 컨텐츠 페이지의 유저 텍스트 에어리어에 입력된 값이 변경되었을 때, 이 때가 핵심입니다. 때 컨텐츠 페이지의 에 등장하는 몇 개의 단어가
등장하는지 계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런 내용의 코드를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큐멘트 그리고 쿼리 셀렉터 그 다음에 샵 유저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유저인 태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add event listener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changed change라고 하고 하면은 요것까지는 뭐냐면 유저라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에 우리가 에어리어에 값이 변경되었을 때 두 번째 입력값, 인자로 들어오는 요 함수를 실행해서 실행해라 라고 우리가 명령을 준 거죠. 그러면 그 함수가 실행되었을 때 여기에 텍스트를 계산하는 코드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잘 동작하는지 한번 해보죠. 경고, 하이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얘가 떴죠. 자, 여기서 하이라고 입력하고 마우스를 놨을 때 경고창이 떠야 되는데 안 떠요. 왜 안 뜨는지를 봐야죠. 안 뜬 이유를 보니까 에러가 나고 에러는 add event listener라 그런 거 없다 라고 나옵니다. 즉 이런 거 없다 라고 나와요. 이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pop.html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스크립트 태그가 여기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기에 있어요. 즉 스크립트 태그가 실행될 때 텍스트 에어리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코드를 밑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바디 밑에다가 그리고 하이 라고 하면 경고창이 살짝 떴어요. 확 사라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즉, 텍스트 에어리어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 얘를 그냥 여기다 두고 하는 방법은 쉽게 갑시다. 인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쉽게 가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얘가 이제 잘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자, 컨텐츠 페이지에 몇 개가 단어가 등장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단어가 어디 있죠? 여기에 입력된 단어가 컨텐츠 페이지에 몇 개가 등장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여기에 몇 개의 단어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건데 세련된 방법이 있지만 저는 투박한 방법을 쓸 겁니다. .value라고 하면 id 값이 유저인 텍스트 에어리어의 value 값을 가져옵니다. 저는 그것을 유저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경고창으로 출력해 보면 자, 이렇게 값이 입력되고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살짝 뭐가 나왔는데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빈도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코드가 여기에 나오면 되겠죠. 여기에 그러면 그 코드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왜요? 여기서 이미 했던 일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저는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 상태로 하면은 되나요? 안 돼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is라고 하면 as 아무런 변화도 없죠.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체크하고 싶은 단어는 이건데 이 단어들이 코드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위에서 가져온 유저에 담겨있는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낑겨넣으면 되겠죠. 해볼게요. 클릭. 자, 여기에서 더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5.7% is를 하면 6% was를 하면 무려 7.9%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에서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유저 텍스트에어리어가 값이 바뀌었을 때 실행되는 부분이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실행되자마자 실행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없애도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클릭했을 때 밑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실행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용자가 화면에 요 확장 기능을 실행할 때마다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하는 건 불편한 일이 아니겠어요? 귀찮고 힘든 일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런 점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쫙 복잡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뭐를 할 거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저장해서 다음에 킬 때 저장된 정보를 화면에 표현해주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